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상황, 예, 정치 상황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될 정치 상황, 예, 뭐 이번 대선 2027년도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질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조망하거나 관찰하거나 판단할 때 우리가 전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소위 백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완전히 그냥 빼대 같은 이 빼대 같은 것은 바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전부가 이재명 당대표에게 빚을 진 사람들이란 겁니다. 이재명에게 빚진 자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에게 빚을 지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동질적인 집단인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 생명을 보존 연장시키기 위해 가지고 어떤 종류의 행위를 또 감행할 수가 있는 동질적인 집단이 지금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란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민주당은 전혀 아닌 거죠. 완전히 뭐죠? 새로운 집단이 이제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집단에는 제도권 여러분들 정치판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대단히 이념지향적이고 결속력이 강한 그리고 젊은 날에 투쟁 경험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중핵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불편하지만 직시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지금 전국을 읽거나 앞으로 한국 사회를 읽어내는 데는 치명적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제대로 보려면은 우리가 익숙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죠. 정당, 야당 이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모두가 다 이재명에게 빚진 자들인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 내부에는 아마 평균 연령이 이분이 굉장히 젊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투쟁력이 굉장히 여러분들 왕성한 인물들이 이번에 다 진을 친 겁니다. 뭐 정청래라든지 추미애 씨 이런 사람들을 제쳐놓더라도 젊은 청들 이번에 박찬대라든지 이 이하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이름들 전투력이 있는 사람들이 포진하게 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더라도 실전에서 보게 되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거죠. 완전히 뭐죠? 예,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170여 명이 여러분들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소위 친위 부대가 형성된 겁니다. 빚을 진 자들이니까 빚을 갚아야 되는 거. 빚을 갚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과 여러분을 다 동원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언론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지금 동아일보의 톱 뉴스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재명 재판 지연의 헌법적 문제 뭐 동아일보의 송평인 뭐 논설 의원이 무슨 이재명 재판 지연의 헌법적 문제가 있다 없다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왜? 힘은 이쪽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대선 이전에 여러분들 혐의가 있더라도 선고할 수 없는 거죠. 소수가 여러분들 다수도 의미가 있지만
결속된 소수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힘이 센 거죠. 나치가 여러분들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도 소수가 여러분들 다 장악하지 않습니까? 야당 입법 독주 뭐 이렇게 이야기해 봐야 뭐 이 사람들 그만둘 사람들도 아니고 이제 매일경제인데 매일경제 여러분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그냥 다 죽을 쓴 예, 뭘 씹은 모습들이네요. 예, 추경호 원내대표 뭐 당신이 어떻게 하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예, 그냥 한 자리 줄 때 받아라 이야기인데 우리가 줄 때 너희들한테 우리가 뭐 그래도 이렇게 한두 자리 주니까 그거 받고 그냥 떨어 먹고 떨어지라는 거 아닙니까? 못 받겠다 그럼 우리가 다 차지할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냥 예 세금 충들인 겁니다. 할 일이 없는 거죠. 뭘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래 투쟁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화일보는 사설을 보니까 급기야 이재명의 국회도 현실화되고 국가 대행이 결정된다. 국가 대행이고 나발이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로지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된 날까지 투쟁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이 방송을 아침부터 들으시고 예, 아니 공 박사님 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이재명 큰일 났다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저는 거짓말하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거죠. 예. 오른쪽에 대통령직은 피고인 도피처가 아니다. 예. 허영 헌법학의 이름 교수께서 말씀하시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 그거는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법이 통할 수 있지만 최소한 한국은 지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원래 이런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결속력이 강하고 투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대 더불어민주당 이런 국회의원들 가운데 이번처럼 뭐죠 투쟁력이 강하고 결속력이 있는 집단은 없었을 겁니다. 아예 안에 개파란 게 없어진 겁니다. 개파 개념 자체가 전부가 다 친문입니다. 예. 친강 친문이든 친중 친문이든 친소 친문이든 간에 모두가 다 이런 친문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제 이야기 요지는 낙담하자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 이야기는 통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장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뭐 언론에서 기소를 하니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기소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